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등 대남 공격 무기를 총동원해서 모두 11차례 주 2회꼴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북한 내부가 심각하게 와해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그런 외신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즉각 북한으로 잡아들여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취약한 경제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 내부에서도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폭력 사건으로 가장 많이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 바로 보육원과 안전원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낮에는 그들 눈치를 보느라고 꼼짝 못하지만은 밤만 되면 막 끓어오르는 분노에 그들을 때리며 분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2019년 금강산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고 2020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그리고 소위 혐한 3법,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이것을 제정한 것은 결국 그만큼 북한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지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조선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를 하라는 그런 지시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칠 통일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종북 좌파 세력 간의 끈질긴 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전 민주당 의원 윤미향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미화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주장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 후신 인사를 비롯한 온갖 반미 종북 인사들을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들어오게 해서 국회에 진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사법 제도를 농락하면서 재판을 마냥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유엔에 해외 망명까지도 요청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한껏 비웃으면서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다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대남 공작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종북 좌파 세력이 얼마나 준동하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종북 좌파 세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을 망라해서 광범위하게 포진된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공작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거대한 체제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 지켜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